안녕하세요, 늦가을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제가 만든 닌자고 블랙드래곤입니다. 조형부터 보면 앞, 뒤, 옆모습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과 관절, 디테일에 중점을 두고 만든 작품이에요. 머리 조형을 보면 일단 머리가 3개나 달려서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조금 사나운 느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머리 관절은 볼 부품을 사용해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여요. 목 부분 조형은 장갑을 사용해서 관절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목관절은 3개의 볼 부품을 이용해서 웬만한 가동은 모두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을 가려주는 관절도 움직일 수 있어요. 턱관절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고 혀도 표현해봤어요. 가슴 조형은 둥글둥글한 느낌으로 만들어봤고 이런 식으로 장갑도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보시면 허리 관절을 만들어줬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몸통이 일자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도록 만들었습니다. 허리 관절을 중심으로 꼬리와 머리 무게를 맞춰주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바로 움직여 볼게요. 일단 배 부분에 있는 장갑을 올려주면 이런 느낌으로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요. 등 쪽을 보면 이런 식으로 허리 관절을 가려주는 장갑도 있습니다. 허리 가동이 가능하면 이렇게 나는 자세도 취할 수 있고 보다 자연스러운 포징을 취할 수 있어요. 팔 조형은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서 심플한 느낌으로 만들어 봤어요. 가동을 보면 일단 양쪽에 어깨 장갑을 올려주면 볼 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간에 가까운 어깨 가동이 가능합니다. 팔꿈치도 이런 식으로 잘 움직이고요. 팔목과 손톱 관절도 잘 움직여요. 전체적인 다리 조형을 보면 옆관절을 사용하면서 무거운 상체를 잡아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고관절부터 보면 관절을 최대한 가려주는 장갑을 만들어줬어요. 가동을 보면 일단 이런 식으로 고관절 장갑을 열어주고 벌어지는 건 이런 느낌으로 벌어지고 앞 뒤로도 상당히 잘 움직여요. 무릎 관절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모두 상당한 가동이 가능합니다. 발목 관절은 이런 식으로 이중 관절로 되어 있어서 장갑을 올려주면 관절을 잡아주면서 관절을 잡아주면서 상당한 가동이 가능해요. 등 부분은 일단 이렇게 큰 날개도 있고 작은 날개도 있어요. 큰 날개 가동부터 보면 볼 부품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날개를 접었다 펼 수 있어요. 작은 날개도 작은 볼 부품을 써서 나름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날개 중간에는 닌자가 이런 식으로 탑승할 수 있어요. 꼬리는 경사브릭을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곡선을 살려줬고 관절을 장갑으로 가려줬어요. 꼬리 가동은 일단 이런 식으로 관절을 가려주는 장갑들이 움직이고 꼬리 마디마디마다 돌관절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만들고 있는 창작 닌자고 시리즈의 일환으로 블랙드래곤을 만들어 봤는데요. 블랙드래곤은 완전한 순수 창작이라 시간이 조금 걸린 것 같네요. 남은 닌자고 창작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